좋다. 봐봐. 더 좋아요. 지천에 귀한 먹거리가 가득하니 먼저 숨는 사람이 임자인데요. 네, 복받은 뭐예요, 뭐예요, 뭐예요. 예. 아들네도 보내주고. 에이, 그 아들 좋다 어딨어요. 나온 것 같 없다니까. 네,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. 아니, 뭐가 많아. 많잖아요. 베이비 있고 낙지도 하나 줘. 낙지 있어요? 낙지 어디 있어요? 여기. 오, 꽤 크네요. 어머니, 저 해요? 아, 여기서 드세요. 안 돼요? 네. 어머니, 저 선물. 안 돼요. 왜요? 우리 이혼 가면 할아버지 드려야지. 낙지, 소라, 개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을 정도. 북카도 바다는 그 깊이만큼 늘 인심 좋게 다양한 먹거리를 선물합니다. 처음에 올 때는 친구 따라온 거야? 아니면 누구 따라서 왔어? 친구 따라와서 내가 독립해서 이제는 내가 다 독립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대장하지. 아, 진짜? 내가 반장이야. 야, 그 밑에 쫄병이랑 몇 명 있대요? 오늘도 이제 네 명 데리고 왔지. 네 명, 친구들 네 명? 그렇죠. 네, 네. 사계절 내내 조개들이 나니 네, 네, 네. 도시에서 일부러 찾는 손님들도 그렇지. 많은데요. 서울에서 같이 온 친구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? 여기서 다 지 각각 이렇게 따다가요. 네. 갈 때쯤 되면은 다 만나요. 아니 그럼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좀 많은 데 좀 가르쳐 줘야지. 내가 더 많이 잡아가야지. 내가 반장이니까. 물이 빠진 두어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잡힌다니 대단하죠? 네. 바닷길이 이어져 하나가 됐던 섬이 다시 세 개로 나뉘는 순간. 다시 봐도 정말 장관입니다. KBS